요리. 그녀가 소개하는 다이어트 식단의 정체는? 첫 번째 다이어트 레시피, 칼로리를 낮춘 귀리 두부김밥. 안녕하세요. 생생정보마당 시청자 여러분. 요리 크리에이터 후다닥입니다. 신년 맞이해서 다이어트 고민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? 오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두부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감자 성분, 깻잎, 청양고추, 두부, 그리고 귀리를 넣을 건데요. 두부와 귀리는요, 식이섬유가 풍부해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어서 빨리 배출할 수 있으며 그것도 살이 안 찌는 하나의 비결이에요.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김밥 아주 빨리 만들어 볼게요. 후다닥으로. 우선 두부를 준비하시는데요. 김밥 사실 때는요, 이게 좀 도톰하게 썰으셔야 돼요. 두부를 구워서 넣을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두부에는 수분이 많아요. 그래서 이 감자 전분에 올려놓는 거예요. 두부에 수분이 있어서 감자 전분이 빨리 이렇게 묻어요. 감자 전분 이렇게 다 넉넉하게 묻혀놨더니 아주 매끌매끌하게 감자 전분 묻었죠?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. 여기에 이제 깻잎. 그냥 낱장식에서 두부에 말아서 똘똘똘똘 말아도 되고요. 그리고 저처럼 채를 썰어서 넣으셔도 돼요. 그 다음에 요 매콤한 맛이 들어가면 식욕을 돋게 하는데요. 다이어트 할 때요, 맛없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돼요. 맛있게 먹어서 배불러야지 다이어트가 성공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음식도 네, 맛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. 네, 맞습니다. 청양고추도 계속 쩡쩡쩡쩡 썰어서 넣어요. 두부를 맛있게 졸여야 김밥을 말았을 때 맛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맛있는 두부 양념장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청양고추 3개 넣었죠?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조림 간장이에요. 이렇게 3개 반 정도 넣으시고요. 여기에 굴소스 하나, 2개 넣어주세요. 이건 물엿인데요. 단맛은요, 최소하게서 딱 한 숟가락만 넣어요. 마늘 3분의 2. 이제 이게 양념장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. 너무 쉽죠? 그러면 이제 뭐를 해요? 두부를요,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졸일 거예요. 이제 두부를 넣는데요. 여기 보시면 앞뒤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. 소리 너무 전분은요, 좋다. 살짝 쫀득한 성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두부 부치실 때 이 두부와 두부의 간격을 띄워주셔야 돼요. 두부가 다 구워졌잖아요. 그러면 양념장을 위에다가 살짝 올려요. 이때는 불을 최대한 약불로 해주셔야 돼요. 저것도 맛있겠는데요. 저것만 먹어도. 김밥 안 해도 이미 너무 맛있는데요. 기름을 해쳐놨거든요. 근데 딸랑딸랑 밥이 다 됐다고 얘가 신호를 쳤어요. 그러면 기름밥을 다 퍼볼게요. 기름만 하면 이 찰기가 덜해요. 그래서 여기에 2대 8 아니면 7대 3으로 쌀과 기리를 섞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여기에 뭐를 넣으시냐면요, 원하는 참기름 넣으셔도 되고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, 저는 넣는 건 들기름을 넣어요. 소금 살짝, 그리고 고소한 깨, 기름을 넣으실 때 조금만 넣으세요. 얘가 찰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따로 놀아요. 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어서 간을 맞췄어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볼게요. 이렇게 펼쳐주세요. 두부 반만 뚝 잘라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깻잎을 넣어주세요. 깻잎 똘똘똘똘 말아요. 진짜 맛있겠네. 먹을수록 포만감은 커지고 칼로리는 반으로 주는 귀리 두부 김밥, 그 맛은요? 깻잎 향도 살아있죠. 두부의 촉촉함도 있죠. 귀리에 톡톡 터지는 식감이 있어요. 어쩜 이렇게 간도 잘했는지 몰라요. 너무 맛있어요.